자 그럼 꽉 정말 아주 좋네요. 엄마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짜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작고 귀여운 통들 뭔지 아는 분들도 계신가요? 짜잔. 얼핏 보기에는 포스터 물감이나 그 뭐라 그러죠? 안에 찰흙 들어있는 아이클레이라고 하나? 좀 그런 제품 같기도 하죠? 네, 벌써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써있는 제목을 보고 아셨을 것 같은데 요거의 이름은 매니패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니패닉은 헤어 매니큐어라서 머리에 칼라를 입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내일 좀 급하게 프로필 촬영을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점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머리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처음에 핑크 시크 메이크업 때 보여드렸던 그 머리 색깔보다도 한참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달 전쯤에 미리 머리색이 빠질 걸 대비해서 요렇게 4통을 준비해놨었거든요. 요거는 매니패닉 코튼 캔디라는 컬러고 요거는 라일락이라는 컬러인데 근데 오늘 레나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보라색이랑 핫핑크색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퀵으로 보내줄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5통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졸지에 매니패닉 구자가 되었답니다. 아, 네, 이야기가 3000포로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프로필 촬영을 가는데 좀 더 핫하고 예쁜 머리색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매니패닉으로 투톤 헤어 컬러 셀프 염색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두둥. 완전 하얗게 탈색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한두세 번 정도 탈색된 거. 몇 번 정도 탈색이 된 걸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는 색깔 그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린스를 섞어서 쓰는 거래요. 그 뭐야, 미용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볼 같은 거에 이쪽은 빗이고 이쪽은 브러쉬인 걸로 이렇게 섞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약간 냄새가 배어서 음식을 담기 좀 애매해진 타파통에 집 근처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고 받은 이 플라스틱 나이프로 이렇게 섞어볼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 좀 없어 보이는 재료인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오빠가 예전에 염색을 하려고 염색약을 사뒀던 거 안에 들어있었던 거를 어렵게 찾아냈어요. 덥게. 그 전에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는데 이거 여러분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미용실 가면은 왜 이렇게 섹션이라 그러나? 이렇게 부분별로 나누어서 발라주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혼자서 섹션 맞나요? 그걸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미리 나눠놓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을 잡아서 요만큼을 묶어놓는 거죠. 될까? 해봐야 알죠? 뭐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색으로 덮을 거니까 완전히 되게 신경 써서는 안 나눠줘도 될 것 같죠? 사실 뭐 그냥 발라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해줘야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기분이 좀 나잖아요. 됐습니다. 어때요? 매두사래. 우리 오빠가 나보고 매두사래. 이로써 저는 완벽히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으악! 정말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우와, 아 막혀 있어. 우와. 간호사 메스. 드라마를 그만 봐야겠네요. 우와 색깔 이쁘다. 냄새가 독하지 않네? 오! 와우! 색깔 이쁩니다.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데? 이만큼이야! 이제 린스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참 붓겠는데? 와! 아, 몇 번인지 까먹었다. 이 정도? 섞어줄게요. 와우.
뉴스 덕분에 냄새가 좋아졌습니다. 뭐 원래도 싫은 냄새는 아니었는데. 아 조금 더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양 불어난 거 보세요. 아주 좋네요. 이제 그럼 머리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순간. 엄마 엄마.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내일 어떡해요? 프로필 촬영? 망하면 프로필 촬영은 누가 해요? 오, 아 린스가 섞여서 진짜 머리가 슥슥 빠지네. 와 근데 머릿결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머릿결이 실크야 지금. 다같이 쉐키 쉐키 버무려주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본건 많아가지고. 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진짜 안쪽 모발까지 염색약이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전부가 다 축축해지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아 섹션 나눠두길 잘한 듯 진짜.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좀 앞쪽으로 나오게 해주니까 뒷머리까지 골고루 바를 수 있고 좋네요. 으아 옷에 막 묻은다. 이게 색깔이 생각보다 좀 연해진 것 같으니까 원액을 발라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진한 핑크를 발라볼까요?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점도가 좀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걸 끝부분 쪽에만 좀 발라볼게요. 이거를 끝에만. 이게 된다고? 아무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보통 염색약처럼 올려놓고 기다릴까요? 봐요. 어차피 까만 머리 안 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돌돌 말아서 이쪽으로 돌돌 말아서 올려요? 와! 잠깐만요! 손에 좀 묻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말아주고 그죠?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대박 천재 아니야 나 진짜. 와 우여곡절 끝에 다 발라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요 색깔이 제가 원하는 색인 것 같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주 밝은 탈색모가 아니니까 40분 정도 방치하고 씻고 올게요. 네 여러분 본의 아니게 또 새걸로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머리만 감고 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머리만 감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참에 샤워를 싹 하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 샤워를 하지 또 언제 샤워를 하지. 아 그리고 이게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색깔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지금 아주 열심히 제가 뽀송하게 말려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광고 큐! 하나, 둘, 셋! 따라라라라! 어때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에 린스를 엄청나게 많이 섞었던 코튼 캔디 핑크 색깔 있었죠? 이 정말 예쁜 핑크색? 이거는 색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죠? 그런데 막판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핫핑크를 꼬리 부분에 요 끝부분에 잔뜩 발랐었잖아요. 거의 원액에 가깝게. 그거는 색깔이 짜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근데 코튼 캔디 핑크가 잘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아무래도 제가 린스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머리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관리 방법 등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색이 빠질 때쯤 되면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컬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색이 잘 나온 것 같으면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색이 잘 안 나온 것 같아도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채널 구독을 해두시면 윤짜미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 잊지 말고 부탁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